아름답게 살라. 너 죽을래? 멈춰! 가족인가? 병 가야 될 것 같은데? 아저씨 괜찮아요? 많이 아프죠? 괜찮아요? 괜찮아. 이제 어떻게 할 거니? 엄마가 제 말 들어요. 내가 막을 테니 가라. 대장독기! 넌 가야 할 이유가 있잖니. 관련된 자들은 싹 다 청소해버리고 그 파일 나 앞에 가져오라. 어른들은 제거한다 치고 아들은 어찌합니까? 아들은 계획이 없었어. 나 이 새끼야! 김태씨가 흉수를 척살하면 되지 않습니까? 50년이나 반복된 일입니다. 희생은 불가피하다. 인민은 죄가 없다. 죄는 희생을 강요하는 자에게 있다. 국정원? 경찰청장님이요? 충성! 엄마! 우리 딸, 참 잘 컸네. 저 오늘 졸업해요. 왜? 아, 앞에 봐. 이거 공소유지하잖아. 팀으로 축하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저 괜찮습니다. 이 학생 것도요. 파이팅! 미끄러지면 다치잖아. 고마워. 봉성아 누난다. 내 연수 중에 인물 하나 줄 테니까 제 아버지 전과 말씀 지켜주셔야 합니다. 보안 때문입니다. 민용준. 아, 예. 일 이따위로 할 거야? 반드시 냄새를 맡죠. 그래서? 명예로운 죽음이었습니다. 아니, 파이.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. 그게 뭐예요? 정문은 네게요. 그냥 힘 있어요. 가족 때문이요? 조용히 하시오. 이 멍청한 놈. 우린 이제 쓸모가 없어.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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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이 어때서? 삼촌? 난 아빠랑도 사는데. 웃지 마! 소방차에 접근이 어려운 곳. 아유, 노란 옷이 뭐야? 멋있어. 왔어요. 아, 왔나. 만세! 그럼 뭐 들을까? 클래식? 클래식? 빨리 엄마가 거들게 너 내려가 있어. 해피엔딩인가요? 모시겠습니다. 알렉스. Yes, sir. Ben. Yes, sir. Elias. Yes, sir.
Paul Elias.